뭔가 좀 친구처럼 지내고 나이는 굳이 상관은 없어요. 뭐 저보다 어리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는 상관은 없는데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. 연인이 왔으면 좋겠다. 연인. 그러니까 외국식 데이트는 저희가 모르잖아요. 근데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. 이제 막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좀 예쁜데 예쁜데 또 좀 데려가고 이제 썸도 불러주고. 거길 끼시게요? 네? 대리만족. 사진도 찍어주고. 그리고 저희 집 말다시피 안 들림.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 거 없어요. 오방이면 뭐 가족들이 뭐 와도 되고. 와 진짜 부자다. 저거 저렇게 여러 개 많이 안 꼽거든.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그 제 냄새에 좀 민감해요. 향기에. 그래서 방 따로, 거실 따로, 드레스룸 따로 이게 버릇이 돼서 다른 곳을 갈 때마다 뭔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? 어머! 방마다? 그래, 부잣집은 저렇게 하더라. 아니! 뭐 뿌려주지? 이게 뭐 하는 거야? 진짜로 향기에 민감한 거야. 얘가 좋겠어. 방에 뿌린 거 뿌려줘. 아, 이거 손님 방이에요? 와, 이게 뭐야? 아, 방이 많으니까 뭐. 어머, 어머.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호텔이나 어딜 딱 갔었을 때 들어가면 그 냄새가 딱 기억이 남잖아요. 아.